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또 영상을 통해서 또 찾아뵙게 됐습니다. 조합원님들과 조합과 신뢰. 지금 조합의 슬로건은 이미 말씀드렸고요. 조합의 슬로건은 건강한 조합이에요. 건강한, 조합이 건강해져야 대외 용역업체든 대외 시공사든 대외 자문사든 조합이 건강한 곳에 사업성이 좋다라고 판단하고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슬로건을 갖다 건강한 조합이라고 정했고요. 저희 1편에서 조합 내부에 그동안에 8년 동안에 있었던 잘못된 관행들, 이 관행들을 바로 잡자는 취지에서 저번 주, 어제 그제, 오늘 기준으로 해서 어제 그제 110명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금 관련해서 그 내용을 해서 내용 증을 보냈습니다. 그 받으신 분들은 말씀드렸다시피 꼭 조합과 소통하셔야 돼요. 소통하시면 소통하셔서 손발 맞춰서 상생의 길을 찾아가셔야 되거든요. 뒤로 빠져 계시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2차 발송 또 할 거고요. 이제 그리고 그 전에 1년에 있었던 그 얼마 전에 2~3개월의 과정에 있었던 제명권에 대해서도 이제 내용 증명을 발송할 겁니다. 소명하세요. 소명하셔서 같이 조합과 갈 건지 아닐 건지 그거는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합은 건강한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단을 계속 해나갈 겁니다. 그것만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자금 경색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리고 지주택 조합 사업과 일반 분양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그걸 기준으로 또 해서 우리 지주택이 몸담고 있는 우리 그 서유호차 조합은 3000세대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일단 그걸 베이스에 깔아놓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기 시작을 할게요. 지금 우리 지주택이요, 오히려 전화위복에 대해서 독이 약이 됐다고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지주택과 일반 분양은 일단 구조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조합원들이 모여서 출자금을 만들어서 분담금, 계약금 이걸 만들어서 토지를 매입하고 이 토지 매입을 기초로 해서 조합 설립인가 인가 기준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나중에 인허가 과정을 밟은 다음에 사업 승인을 받고 착공을 해서 입주라는 과정, 해산 청산까지 이 일련의 과정을 누가 하느냐? 조합원님들이 하는 거예요. 조합과 조합원님들이 신뢰 속에서 쌓아가면서 이 일을 일련의 과정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결론은 이 사업 주체는 조합원이, 개개인이 조합원이 뭉쳐서 해야 된다는 그 말씀, 이거 꼭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그럼 일반 분양에서 조합과 특징이 뭐냐? 일반 분양은 건설사, 시공사에서 돈 많으신 분이 토지를 매입을 해요. 내가 여기다가 아파트 짓겠습니다. 명품 아파트입니다. 분양 받으세요. 그래서 불과 4~5년 전만 해도 막 청약률이 막 어마어마했잖아요. 뭐 1대 무슨 200:1, 뭐 159:1 막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때는 부동산 경기가 상한가를 치고 있을 때.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분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PF 시장이 금융시장에서 경색이 됐던 거예요. 왜?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대출을 내보냈는데 분양이 안 되고 분양이 안 되니까 이자를 못 메꾸고 그러니까 부실 채권으로 남고
이런 1년에 갈 사이클이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 자금 저기 브릿지 시장, 이 PF 시장 이게 경색이 된 거죠. 근데 그 여기서 우리는 꽃을 잡아야 되는 게 이게 PF 시장이 막혔냐? 결론은 분양이에요, 분양. 아파트 멋지게 천세대 전원 뭐합니까? 거기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겠지, 입주하려고 청약 모시는데 분양자들이 1,000명 모았는데 50명밖에 안 돼. 어차피 그러면 사업 진행이 안 되잖아요. 이자만 계속. 그러니까 이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고 공사를 했던 시공사도 자금난에 허덕이면서 PF가 안 열리면서 분양자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망가지는 구조로 계속 몇 년을 끌어오다 보니까는 금융시장도 이제 어려워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우리를 기준으로 보세요. 우리는 2,953명이 이미 분양이 다 끝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오히려 이 어려운 시점에 어려운 이 금융시장을 자문사가 저희 쪽으로 눈을 돌리는 거거든요. 왜? 사업성이 투명하고 분양 거의 다 돼 있고 사업부지 돼 있고 인허가 과정 잘 밟혀 나가고 있고 우린 좋은 조건에 여러 군데 자문사로부터 우리가 초이스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화위 배급이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조합 임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누가 끌고 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연 근데 어떻게 끌고 가느냐,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 최대의 관심사, 결국은 추가분담금이잖아요. 과연 내가 이 아파트에서 얼마나 동력을 넣어줘가지고 추가분담금 내가 입주할 때 얼마나 내야 되는지, 우리 8, 9년 동안에 이미 손실은 나 있습니다. 21년도에 브릿지 신용대출 800억 받았고요. 토지담보대출 680억 받아 있고 그거에 대한 이자 커버를 갖다 벌써 3년째 해오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 사업이 망가지는 거 아니냐 막 별 이슈가 다 나오는데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거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어요. 우리가 1조가 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돈을 갖다가 나중에 어떻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추가금을 줄여나가고 더 심하게 안 맞을 건지 그것만 서로 협력해서 같이 만들어 나가면 되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조합과 조합원들이 서로 신뢰하는데 뭉쳐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모아만 주시고 같이 협력만 해주시면 저희 조합원들 자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계속 조합과 소통하면서 알려드리고 말씀드리고 하면 거기에 이해하시고 협조하시고 그리고 또 양보하시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면 해피한 시간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 이 정도 되면은 이미 우리가 지구단위 고시를 싹 넘어오는 과정에서 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건축심의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그 5월달부터 건축심의 하고 있어요. 도면 그리고 있고요. 배치도 앉혀가지고 요렇게 해서 우리 지구단위 고시일 때 요렇게 우리 아파트 3.6대 지을게요 라고 이미 다 안 올라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지금 설계 도서 변경을 그리는 과정이에요. 단차 있는 것도 어떻게 할 것이며 주변에 우리 교통은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에 일어나는 환경은 어떻게 할 것이며 뭐 오폐수, 하수분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 업체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 협의하고 도서 꾸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건 1개월 전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은 얼마든지 축소시켜서 갈 수 있다라고 서희건설 이병선 이사님도 우리 총회장에서 말씀했잖아요. 갈 수 있다니까요. 추가분담금 비관적 아닙니다. 낙관적으로 보셔도 돼요.
왜? 지금은 이제 저분들이 뭉쳐있기 때문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대한민국 어디서도 우리 서희오찬을 무시 못합니다. 그만큼 자신 있습니다. 저분들 함께 소통만 하시면 돼요. 그 과정에서 이제, 오늘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금 문제. 자금 문제는 저번 달, 그러니까 6월 달 이자 부분에 대해서 이미 우리 그 조합 카페에다 올렸다시피 서희건설 측에 지금은 돌파구가 거의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한번 고비만 넘겨주세요. 저 조합장으로 딱 들어서 2주가 지났는데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서희건설하고 소통, 전화하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요 고비만 넘어가면 우리 갈 수 있잖아요. 파트너로서, 공동사업자로서 요렇게 계속 서로 주고 피드백 주고 받고 하고 있어요.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서로 왜 공동사업자 지금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갈 수 있어요. 다만 시행사에서도 무이자로 돈을 빌려줘요. 왜? 같이 파트너니까. 야, 니네 어려운 거 사비로 쓰는 거 아니고 이자 문제. 그리고 이 건축 심의하는 그 용역 업체들 결제. 그리고 조합 사업이 들어가면 필수 사업비. 요 세 가지만 지금 저희가 자금 요청을 해놨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아마 실행은 될 겁니다. 약속은 미리 주고 받았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금이 어디선가 차입이 되면 그 돈 갚아야 되잖아요. 안 갚고 계속 빌리기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금 경색, 우리가 아무리 사업지가 좋아도 지금 금융시장이 불안하다 보니 이렇게 해서 여기서 우리가 추가 담보 대출 받아서 갚아드릴게요 라는 건 이제 가능성. 근데 그거 갖다가 언제 될 줄 알아?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빌려주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돈을 40억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래, 빌려줄게. 뭐 어떻게 갚을 건데? 언제 갚을 건데? 이렇게 나오죠. 그것도 무이자로 빌려준대요. 왜? 너하고 우리하고는 파트너니까.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번 7월 6일 총회에서 이호안건 통과시켰잖아요. 자, 보십시오. 여기서도 처음에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조합사업은 조합원 개개인이, 우리 3000세대니까 2963세대로 봤을 때 그 조합원 개개인이 모아서 힘을 모아서 만들어나는 과정이야.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이 추가 분담금도 세이브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딴 데서 외부에서 이자돈 비싸게 주고 끌어와가지고 할 수 있어요. 나중에라도 그렇게 하겠죠. 그럼 그 이자 나가는 돈이 나중에 그건 누가 갚아야 될까요? 어차피 조합원들 개개인의 추가 분담금으로 세이브 다 픽스가 되는 거거든요. 가능하면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보자라고 해서 이호안건을 통과시킨 거예요. 대출 나온 거는 먼저는 이제 이부 얘기부터 드릴게요. 대출을 우리 비실행 대출 1500억은 어떻게 할 거냐. 담보대출은 그대로 살아있을 것이고 신용대출 800억 이거는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승인 받고 PF 중도금 대출 실행하면서 이거는 중도금으로 다 전환시켜 드릴 거예요. 저리로. 왜? 저리로 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조합사업, 이 사업이 사업성의 우수 사업성으로 해서 그 사업성이 뒷받침되니까 그게 담보가 되는 거예요. 은행에서는. 왜? 조합원들이 다 모여져 있어. 분양자들이 다 있어. 모집이 다 끝나 있어. 그러면 그분들한테 중도금 개개인이 받아가지고 얼마든지 상환이 가능하잖아요. 그걸 보고 사업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주택 사업이. 근데 이 일반 분양은 조합원들이 모집이 안 되니까 이자 커버, 상환 이런 것 같다 불확실하니까는 자꾸 부실이 나는 거거든요. 우리는 호재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담보로 해서 우리가 그러면 뭐 서희건설에서 차입을 무이자로 했어. 그럼 어떻게 갚을 거냐 이렇게 분명히 나오겠죠.
그래서 이어안건을 해서 오늘 이어안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사업수임 받고 중도금 대출을 하게 되면 1차부터 6차 잔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도금 분납을 해서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그 중도금을 해서 계속 이제 공사비 지원을 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요 금원이 이쪽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낼 돈, 1, 2차에서 낼 돈, 조합원님들, 다른 데서 돈 비싸게 12%, 15% 빌려가지고 이자 주느니, 우리가 17일반 가능, 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먼저 좀 현금으로 납부를 해주세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면 우리 사업체가 여기 갈 수 있다고. 그러면, 먼저 좀 내주세요. 어차피 나중에 내릴 돈 먼저 납부를 해주시면 조합사업이 더 건강하게 갈 수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 조합임원도 내요. 똑같이 조합원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면 조합 이사의 의결로 해서 1차 납부 8월 30일 2차 납부 11월 30일 그동안에 제가 브릿지 담보 대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다고 의무사항 아니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조합 총회라 하면 대한민국 헌법과 같은 거예요. 총회 의결사항은요 강제성이 결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강제성이라 하면 의무사항이 되는 거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독려해 주시고 극히 어려워서 힘들어서 이런 부분은 조합과 또 소통하시면 돼요. 강제성이라 해가지고 안 한다고 너 나쁜 사람이야 막 이렇게 가지는 말자고요. 우리는 왜?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이 뭉쳐진 조합사업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배척이 되거나 가면 안 돼요. 다만 불이익에 대해서는 그냥 받아들여주면 좋겠어요. 남들 주가분들은 3,000원 낼 때 나 3,100원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넘어오는 과정에서 부담없이 갖고 오시는 분들 부담없이 참여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렵게 어렵게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조합과 소통하시면 돼요. 얼마든지 조합원님들과 우리 소통할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조합의 임원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8월 30일 1차 납부일 기준으로 해서는 이자분 발생이 아마 시켜질 거예요. 그건 이제 정확한 매뉴얼은 추후에 다시 공지를 드리겠지만 2차 납부일 11월 30일 이거 넘어가면은 페널티로 넘어갈 겁니다. 페널티 하면은 여기까지 가는데 에이 얼마나 시간이 걸려 그거는 쭉 갈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도 조합에서는 이사의결로 조합원일 때 충분히 공지 드릴 거고요. 여기쯤 돼서 사업승인쯤 돼가지고 우리가 총회를 한 번 더 열어야 되는 시점이 와요. 그 시점은 이제 나중에 또 말씀을 왜 그 총회를 열어야 되는지는 그때 이제 나중에 추후에 또 영상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요 과정에서 그러면 너희들은 우리한테 다 맡겨놓고 조합에서는 아무것도 안 할 거냐? 왜 안 하겠습니까? 고심은 나오고 지금도 여러 자문사, 증권사들하고 컨트롤 하고 있다니까요. 며칠 전에도 같이 우르르 만나서 상의하고 협의했어요. 가능성 분명히 열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승인 가서 착공 들어가까지 미매입 토지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원을 맥시멈 400억 기준으로 봤단 말이에요. 필수 사업비.
우리 여기 설계도서, 설계도서 그리려면 용역비들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일들을 할 거 아닙니까? 결제도 안 해주는데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왜 일 안 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설계도서, 이 용역업체들 열한 대여섯 군데 결제해줘야 되죠. 거기 가는데 이제 필수 사업비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금융이자 나오죠. 그래서 그거 다 포함해서 요 정도 있으면 저희가 착공 가는 수순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고 우리 사업수지 분석에 나와 있어요. 정확한 디테일은 사업수지 분석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지사항으로 저희 카페상에도 올려드릴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조합원님들이 이 같이 움직여서 요게 이제 우리 절반이라도 200억이라도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 200억에 대한 이자가 만약에 400억을 만들어서 이거 200억은 조합원님들이 분담금으로 만들었고 400억은 200억은 자문사를 통해서 만들었어요. 그럼 지금 이자가 이율이 높잖아요. 수수료 들어가잖아요. 그럼 올인 코스트. 그러니까 올인 코스트라는 건 토탈 이자하고 수수료가 합해서 말았으면 되는 거예요. 합이. 우리 1월 28일 총회 때 15%를 넘기면 안 됩니다. 수수료는 5%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의결을 했기 때문에 그게 법제화가 돼 있는 거죠. 그럼 막 그래. 15% 계산하면 이거 얼마? 30억이에요. 30억을 우리가 다른 데 줄 돈이잖아요. 근데 이게 400억이 다 뭉쳐져서 자문사 통해서 400억을 다 받았어. 그럼 60억이 되겠죠. 이거 갖다가 추가 분담금 다 돌아가는 거니까 최대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금액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취지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걸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요거 안 내면 나갈 거예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조합으로 전화 주시고요. 약간의 강제성도 부여됐다라고 인지해 주시고 마음은 여시고 이 사업이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 조합 임원들이 조합원들과 소통하면서 믿음과 신뢰 속에 가고 있지만 믿음과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가게 돼 있습니다. 왜? 맛있거든요. 3천 세대. 그러니까 얼마 전에 업무대행사 이명우 씨가 데려와서 이걸 전복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네가 들어와도 어떻게 갈 수 있거든. 자기네 준 조언이 돈 필요 없거든. 제3의 그럼 자문사 부르다가 업무대행사 꽂아놓고 조합장이 뭐 하든 안 하든 우리 김창석 밴드장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조합장은 아무것도 몰라도 됩니다. 그 얘기 그만하고요. 여간에 우리가 조합과 조합원님들이 함께 뭉쳐서면 이거 사업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돈이잖아요. 시간이 돈. 한 달에 이자 10억 나가는 걸 한 달 줄여놓으면 10억이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가야 돼요. 근데 그 지금 7월 6일 총회까지 그 이슈가 있어가지고 두 달을 까먹었어요. 이 까먹은 건 누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책임지울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이 시간을 줄여나가야 돼요. 그래서 계속 우리 조합인분들 지금 들어오신 2주 동안에 아주 정신없이 다녔습니다. 정신없이 만나고 정신없이 미팅하고 변호사님 미팅하고 회계사님 미팅하고 용역체 미팅하고 시청 들어가고 막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원님들 조합 믿으셔도 돼요. 언제든지 오시라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다 말씀드릴 거예요. 궁금하신 분 말씀드릴게요. 다 말씀드릴게요. 그 대신 저도 여섯 채 걸려있고 우리 조합 임원들도 다 조합원들이고 그렇기 이 사업이 온전히 빨리 가야 되는 것이 목표라는 거. 그리고 우리 사업주에 호재가 정말 많습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저기 우리 강미정 이사님이 한번 브리핑 해드릴 건데 호재 정말 많은 거에 대해서 확신 가지셔도 돼요. 그냥 극한 상황 아니고 극히 내 지금 현재 서 있는 위치가 불안하지 않고 그 좀 리스크가 있더라도 조합과 소통하셔서 리스크를 지워버리시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문이 나가면 제가 영상 한번 또 찍을 건데 안내문 곧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 조합과 소통하시고 궁금한 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극히 난 이래 이래 사정이 이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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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조합과 소통하세요. 천만 원이라는 돈, 천만 원씩 나가는 돈, 이게 작은 돈 아니잖아요. 이 불경기에. 힘든 거 압니다. 근데
내가 여기다 돈 1억 넣어놓고 같이 이 내 집을 내가 만들어 놓은 과정에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뒤에 친지고 있으면은 내 집은 안 지어집니다. 같이 힘 합쳐서 내 집 짓는데 내가 직접 가가지고 마감재도 직접 보세요. 마감재 나중에 공정 때 야 내 집 마감재가 왜 이래 피드백 주세요. 말씀 드릴 거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만들어 가면 이 사업이요 100% 아름답고 이쁘게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신 멘트가 나가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그 중간에 또 뭐 변경인가 과정이라든지 건축 설계에 대해서 동호 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갖고 또 소통하는 기간이 되게 많아요. 6개월 동안 좋으면 소통 진짜 많이 해야 돼요. 그 이해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 나갈 거니까 제가 계속 영상으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좀 소통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건강한 조합 만드는 걸로 오늘 이 영상은 요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이슈가 하나 나와 있는데 그 이슈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